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기 옷 사는 팁에 대해서 공유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마다 커가는 속도가 다 다르고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입혔던 아기 옷부터 좀 소개를 해볼게요. 요거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집에 처음 왔을 때 당장 입는 옷은 정말로 이거밖에 없어요. 이 베네 쪼고리하고 기저귀하고 베네 쪼고리 말고는 처음에는 입힐 게 없더라고요. 입히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모로 반사 때문에 이렇게 할 때 바지에 이렇게 손 넣으면 손이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받은 것 중에 좀 예쁘게 입히고 싶다 이런 3개월짜리 옷 이런 거는 100일 전에 잘 입혔거든요. 그리고 이런 하얀색 원피스, 하얀색 얼굴이 화사해 보이고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0일이 넘어가고 나서부터 조금 예쁘게 입히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예뻐서 제가 이거를 하나 더 샀어요. 여기 가서 우주복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다 좋은데 이거 하나하나 다 채워야 되거든요. 예쁘긴 한데 조금 실용성 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아기가 뒤집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단추 채우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입힌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입힌 거는 내복이에요. 유스리 최근에 예쁘게 조금 제가 이거저거 입혀봤는데 그 전에는 한 3개월, 4개월은 이 내복만 입고 살았어요. 이거 할인할 때 자라 키즈에서 바지 한 두세 개 사가지고 이런 거 밑에 이렇게 입히면 돼요. 그러면 그냥 아주 편하게 기저귀 갈고 나서 쑥쑥 입혔다 벗길 수가 있어서 편해서 이거를 제일 많이 입어요. 저 갯 베이비인데 6개월에서 12개월이에요. 진짜 오래 입힐 수 있는 거죠. 가격대가 꽤 괜찮은 편인데 오히려 가성비가 너무 좋은 이렇게 세트예요. 바지랑 이런 디자인 스타일 이렇게 많이 입혀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이거는 지난 여름에 입었던 건데 티에다가 바지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인 거를 사려고 하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이런 식으로 올여름에도 많이 입힐 것 같아요. 곰술 바지가 제일 편해요. 매일매일 입히기 좋고 기저귀 갈았을 때도 입히기 좋고 이렇게 지난 여름에 잘 입혔는데 새로 구매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이즈 사는 게 정말로 어려워요. 할인할 때 미리 사놓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좋더라고요. 미리 사면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입히겠다고 3살짜리를 썼어요. 바지랑 세트로 이렇게 샀는데 이런 것도 못 입히고 애기 둘 있는 언니들이 애기 옷 선물해 주실 때는 2살짜리 원피스? 이런 것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머리도 많이 기르고 머리 살짝 묶어줄 수 있고 하면서 훨씬 여자아이들은 예뻐지거든요. 한 살 이후 거를 사는 것도 추천드려요. 아니면은 뭐 12개월, 8개월 이후부터 외출을 하기 때문에 그때 예쁜 옷이 많이 필요하지 8개월 이전에는 많이는 필요 없어요. 거의 내복만 입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런 것도 18개월짜리 라이프로렌 폴로 옷인데 올 여름에 예쁘게 입힐 수 있을 것 같고 잘하면 내년 여름까지도 입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옷을 한두 개 사보니까 너무 크게 사는 것보다는 좀 딱 그 시기에 그냥 예쁘게 입힐 수 있게 잘 맞는 옷을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옷 사기는 어렵다. 저희 엄마가 만드는 옷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올렸던 요 원피스인데요. 후바늘 뜨기로 해가지고 뚝딱뚝딱 금방 뜰 수 있다고 해서 제일 먼저 절어주셨고요. 예쁘죠? 원래 요거를 뜨려고 했는데 이거는 대바늘로 뜨는 거라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해서 요거 쉬운 거 먼저 뜨고 두 번째는 요거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예요. 가디건하고 바지하고 이 바지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엽죠? 여기 가디건까지 너무 귀엽게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봄에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 민트 이 바지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할머니가 열심히 지금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막 접어가지고 할머니 수첩에. 오늘은 제가 아기 옷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막상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았는데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실제로 입히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조금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제가 또 써보고 좋았던 거 있거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